예,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그 타작을 하는 바쁜 연기에 이렇게 오늘 축하해 주시려고, 예, 중앙의 내 기분뿐만 아니라 우리 이사님 또 우리 기관단체장을 비롯해서 여러 기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은 고령화 심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서 행복한 농촌을 우리 농업이 여러분께 만들어 나가겠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오던 차에 우리 또 김영춘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또 시장님, 또 우리 또 인맥이 좋은 김관수 이장님 등등 많은 총력을 가지고 이런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 호수행 팀장님이 진짜로 저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전화해서 제발 좀 우리 논에는 그 기가열이 상당히 높아진 반면에 밭장으로 열악합니다. 그러니 이 기계를 좀 우리한테 내려주시면은 감자 캐고 콩 심는 이모작을 통해서 토지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좀 농민조합원들 농가소득을 증진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셔서 위원장님도 발벗고 나서고 뭐 또 시원님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 농예수 위원장님인 김인용 위원장님께서도 야중에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제까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대우농업을 도와주시려고 농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소원해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귀한 재원을 우리 농협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감자 캐고 또 서리태, 콩 같은 것도 로타리에서부터 수확까지 모조리 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정말로 기대에 부응하겠다. 또 나아가서 우리 농협은 계속 저를 많이 자문해주시고 도와주고 계신데요. 일전에도 고산농협에 콩 전성기, 색채 선별기, 더 나아가서 그걸 가공해서 미숫가루까지 우리 경영춘 지부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데요. 소장님께서 이렇듯이 이거를 부가가치를 높여서 어떻게든지 농가소득을 올리겠다. 그리고 또한 그 서리태 청자호도 500, 우리가 저기 좀 뭡니까 58농가에 28,800평 148km를 이미 보급해서 요새 시험장을 나가보니까 우리 홍찬희 회장님 계시는데 야 콩 잘됐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가지고 참 뿌듯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시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허팀장님 많이 도와주신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성공시켜서 정말 살만한 농촌 또 아주 농사짓기 편한 농촌 박작물 정말로 낮으로 베이고 또 뭐 비 올 때 가빠로 덮고 태국에 집어넣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을 여기 보시는 이 기계는 한 번에 세 그램을 나가면서 동시에 피복하고 동시에 파종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위원장님 도와주신 그 UPTA 그거와 결합해서 더불어 영양제도 뿌리고 또 노린제 방제도 하고 수확할 때는 정말 양말 이 농기계가 투입되면 바로 작업이 모두 끝나는 아주 좋은 그런 작업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허팀장님께서 이게 파격적입니다. 계산을 한번 봤는데 거기도 이런 사업을 1년 전에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콤바인을 예산이 예국산이 고장난다고 참 좋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주시오. 뭐 굉장히 군청에 가서 사정했는데 결국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허팀장님하고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서 얀마 기계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온 가족이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구 조합장님을 오늘 모시고 그 대월농협 임대 농기계 전달식이 열리는데요.
이 농기계를 어떤 계기로 해서 우리 대월농협에서 전달을 받게 됐는지와 앞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그 여러분이 농촌 현실을 잘 아시다시피요. 전국 어느 곳을 막론하고 농촌은 그 고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농가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어느 정도 높은 반면에 정착이 잘 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서 밭작물은 기계화율이 너무나 열악해서 농촌에서 밭농사 짓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밭작물 주산지 일괄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그렇고 우리 농협을 하여금 이천시는 장기적으로 임대 농기계를 시각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이에 우리 대월농협에서는 전문 농작업 기사를 채용해서 농가의 밭작물 경작을 기계화를 통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대월농협에서는 농촌의 농가 인력 경영비 절감 및 이 밭작물 기계화 작업을 통해서 로타리 작업에서 파종, 수확까지 일관되게 밭작물 기계화를 통한 작업을 해드림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이고 농가소득 증진을 통해서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대월농협에서는 특히 올해 감자 심고 콩 수확을 한다는 이모작 체계를 구현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서리태 청자호를 58농가에 무려 148kg를 보급을 했고 28,800평의 콩을 재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서리태 콩도 너무 풍작스러워서 아주 기대가 큰데요. 이 가을에 곧 이어서 콩 수확할 때는 기존에는 낫으로 베고 또 이것을 비가 올 때는 묶어가지고 갓바로 덮어놓고 또 털 때는 참 먼지 나고 뭐 콩탈국에 집어넣는 여러 과정을 겪어서 농가에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앞으로는 여기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우수한 콩 콤바인으로 탈곡하기 때문에 바로 자루에 다 콩이 들어가게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월농협 및 이천시 국민 여러분, 이제 농가의 일손 부족과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어려움 농기계 구입의 경영비 절감은 바로 농작업 대행인 밭작물 기계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농협이 변화하고 있고 또 여러 번 농사 짓는데 편하게 저희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월농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협동조합관 협동이라는 그러한 틀 안에서 농협도 도와드리고 해서 여러분 밭작물을 농작물에 비견할 만큼 기계화율을 높이겠다. 따라서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대월농협의 밭작물 기계화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